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선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.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 창의력을 발휘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도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. 그 방안 중 하나로 인공강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 인공강우란 무엇이고 어떤 원리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서강대 과학 커뮤니케이션 이덕한 교수 연결합니다. 교수님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우선 인공강우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만드는 기술입니다. 예. 보통 한 1km에서 한 4km 정도 상공에 구름의 씨앗이 되는 보통 요드와 은이라고 하는 물질을 쓰는데요. 그 요드와 은의 분말, 그 사실은 미세먼지입니다. 그 예. 미세먼지의 표면이 얼음 표면하고 화학적으로 상당히 비슷해요. 예. 그래서 그런 가루를 공중에다가 뿌려주면은 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거기에 달라붙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물방울이 커지면서 비가 돼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인공 강우 실험입니다. 예. 그걸 내일 환경부와 기상청이 서해상에서 한번 실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? 예. 우리가 이런 인공강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? 우리가 기상청에서 주도를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실험을 간간히 해왔습니다. 많이는 예. 아니고. 예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. 아하.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성공을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 성공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0.1mm 예. 그 강수량이 그것도 넓은 지역에서 그렇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지역에서 좁은 지역에서 한 0.1mm 정도 비가 내리도록 만든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국지적으로 0.1mm만 내리게 해도 성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뭐 실용성은 없죠. 그냥 우리도 이런 실험을 한번 해서 예. 이런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점점 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. 예. 예. 그 혹시 인공강우 내리게 하는데 계절적 요인이나 또 바람적 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까요? 그럼요. 그 인공강우라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할 적에 비행기로 그 올라가서 그걸 뿌려주면은 비가 내리는 건 아니고요. 예. 우선 대기 중에 습도가 상당히 충분히 높아야지 되고요. 예. 그 다음에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바람이 전혀 안 불어도 문제가 되고 바람이 그 심하게 불면은 가루가 다 없어져 버리죠. 예.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. 예. 그러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? 글쎄요. 이 그 인공강우 실험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. 지금까지. 예. 예. 미세먼지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죠. 인공강우는 아주 국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가능한 기술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기술이 될 수 있는지는 실험을 좀 앞으로 많이 해봐야 되는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오늘 그 어제까지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예. 오늘 저녁에는 미세먼지가 싹 거쳤죠. 지금 북풍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미세먼지가 없을 것 같아요. 왜 하필이면 내일 실험을 하기로 했는지 좀 그 뭐 미세먼지도 없고 지금 며칠이 아니라 거의 한 달 가까이 굉장히 심한 그 건조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예. 이 상태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요도와 은을 뿌린다고 해서 습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뿌려봤자 그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그 뭐 시도는 좋은데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보고.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뭘 시도를 한다는 자세는 좋은데, 예. 그 선택이 합리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. 예. 그냥 대통령이 한번 하니까, 말씀하시니까 그냥 허겁지겁 준비해서 그냥 한번 해보자,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. 예. 그럼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보면, 당장의 효과는 없고, 계속해서 실험을 해서 기술을 축적하고 늘린다는 차원인데 예. 내일 같은 경우에는
습기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다. 예, 습기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걸 왜 하냐? 지금까지 말이 없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좀 안타깝습니다. 예, 그러면. 그래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. 예. 그 혹시 인공 강우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비를 내리게 할 때 부작용은 없을까요? 우리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질문을 주셨는데요. 예, 그게 뭐 걱정을 예.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. 예. 우리가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거는. 한 150g 정도의 요도와 은이 들어있는 그 무슨 그 탄환 같은 거예요. 예. 그 우리 왜 저 불꽃놀이 할 때 쏘는 그런 겁니다. 예. 근데 그거 24발을 쏘겠다는 계획이에요. 그래봐야 그 먼지가 3.6kg입니다. 네. 그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미세먼지는 막 톤 단위죠. 몇천 킬로그램입니다. 근데 3.6kg 정도를 지상 한 1km 상공에서 비행기로 가면서 뿌려봤자, 뭐, 그, 이 환경적인 문제를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. 없고요. 예. 뭐, 가뭄이 온다든지 이런 건 없다 이 말씀이죠. 그럼 뭐, 예. 어차피 지금 건조한 상태고. 예, 알겠습니다. 이거 뭐 뿌리면은 그냥 이것도 또 다른 미세먼지입니다. 근데 양이 너무 적어서. 예. 그 환경이나 사람들한테, 주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. 어떻게 인공강우 만드는데 돈은 좀 많이 들어갑니까? 돈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. 예. 그, 저,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탄환, 그 요도와 은이 들어있는 탄환 하나에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한 700여만 원, 한 천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 작은 실험입니다. 큰 실험이 아니고요. 예. 참고로, 그 북경 올림픽 때, 그때는 이제 그 북경 당국이 그 북경에서 비가 내릴 거를 걱정을 했어요. 예. 개막식을 하는데 비가 내리면 참 안 좋지 않습니까? 실제로 구름이 몰려오니까 그 인공강우를 그 북경 외곽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해가지고 그 북경에는 날씨가 맑았고 그 북경에 오기 전에 비를 떨어뜨려 버린 거죠. 근데 그때 사용했던 게 1000발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뭐 24발 정도 터뜨리는 거는 뭐 환경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걱정할 필요는 예. 전혀 없습니다. 어쨌든 내일 실험하는 걸로 만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비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미세먼지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. 아마 지금 같은 날씨에서는 내일 비가 이 인공강우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. 아, 그렇습니까? 예, 예. 지금 뭐 그 건조 상태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예. 상황인데 예.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대통령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기상청이나 환경과학원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된다. 좀 이런 그 저 보고를 좀 해서 예. 그 실험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. 예. 뭐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선택은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예. 그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은 어떻습니까? 아까 뭐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때 했다고 하는데 좀 이게 뭐 예. 어느 나라도 이게 1940년대부터 시작된 기술이에요. 오래됐군요. 예, 오래됐고 이제 몇몇 나라가 그 시도를 쭉 해왔는데 거의 한 70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거를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. 특별한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.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미국이나 이런 몇몇 나라가 아주 제한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그 성공한 사례가 몇 번 있는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거대한 그 일기 현상을 날씨 현상을 인간이 어떻게 조절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닙니다. 그렇군요. 예. 교수님 아까 북풍 말씀해 주셨잖아요. 북풍, 예. 북풍이 세게 불어서 미세먼지가 없다고. 예. 그리고 동풍이 강하게 불 때도 역시 미세먼지가 없습니다. 그 동풍은 우리나라에는 잘 안 불고요. 예. 국지적으로만 불고. 예, 어쨌든. 예. 근데 결국은 이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뭐 그럴 텐데 그렇다면은 인공 강우 말고 혹시 인공 바람을 이용해서 날리는 방법 이런 건 혹시 아 그거는 예. 그거는 더 엄청나요. 아, 더 어렵습니다. 비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내리게 할 수 있지만은 바람 예. 우리 선풍기 알지 않습니까? 예. 선풍기 방 안에서도 바람이 멀리까지 안 가는데 예. 야외에서 선풍기는 전혀 의미가 없죠. 없다. 예. 교수님 볼 때 미세먼지의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?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예. 지금 그 여러 저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중국하고
경유차하고 석탄 화력을 주범이라고 그 지목을 하고 그 남의 탓을 하고 있잖아요. 예.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때가 있습니다. 올해 초가 그랬습니다. 예. 근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고요. 경유차도 문제이고 그 석탄 화력도 심각한 문제인 거는 맞지만은 그거 말고도 우리 정부가 아직 얘기를 하지 않는 다른 발생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올라가는 그 소위 날림 먼지라는 것도 있고 농지에서 올라가는 날림 먼지도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서울도 우리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지만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. 예. 거기는 경유차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되고요. 중국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그 탓을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해결하자. 당신들도 힘들겠지만 우리도 힘들다. 그러니까 우리 좀 같이 협력을 해서 기술도 같이 개발하고 투자가 필요하면 투자도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. 이렇게 좀 협조적인 자세로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 겨울에 미세먼지가 많은 게 뭐 중국 쪽에서 난방을 많이 떼기 때문에 그렇다.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. 그랬던 적이 있었죠. 지금은 아닙니까?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됐는데. 예.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요. 중국, 동남아시아, 인도, 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서해안까지 이르는 거대한 그 미세먼지 벨트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그 산업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도 많지만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. 차근차근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예. 그 봄에 미세먼지가 많은 것은 역시 바람 탓입니까? 바람 탓도 있지만 바람이 불면은 미세먼지는 날아가 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사실은 바람보다도 더 심각한 게 정체된 대기입니다. 예. 바람이 불지 않고 정체 상태가 되면은 그때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해져요. 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기상현상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, 우리가 그 한꺼번에 정말 기적 같은 기술은 그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기적 같은 기술은 없습니다. 예. 그 우리 오늘 전화 통화한 게 인공 강우 때문에 했으니까요. 예.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죠. 교수님 말씀 중에 그 인공 강우를 실용화시킨 곳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. 예. 그 앞으로는 가능성은 있겠습니까? 실용화 가능성.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우선 우리가 그 공기 중에다가 그 수분 습 도를 인공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우선 대기 중에 자연적으로 습기가 어느 정도 모여 있어야 인공강우가 가능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 습기를 비로 내리게 만드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지역 서울 상공에다가 그 수분을 막 뿌려댈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. 그거는 인공강우 기술이 아닙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인공강우라는 기술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. 그런 제한적인 기술입니다. 예. 앞으로도 그 실용은 쉽지 않다 이 말씀이죠. 그렇습니다. 예.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이덕한 서강대 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수였습니다.